Awesome. I'm going to take all of this off my list of things to worry about. It's A accent 들어가고 T가 여러분 break 되면서 I can't sleep. I can 쓰는 게 아니라 I can't sleep. 그 느낌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I can't sleep. 아니요. I can't sleep. I can't sleep. 자꾸 만들어주세요. 시작. I can't sleep. 한번 더 해주세요. I can't sleep.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긍정이라면 나는 잘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 can't sleep. 그죠? I can't sleep. 떠오르셨죠? 매치된 겁니다. 지금 뭐죠? I can't sleep. I can't sleep. 그죠? A 뿐만 아니라 accent 보면 T와 I can't sleep. I can't sleep. 과의 차이죠? The neighbors again. 기억하시고. Their happy is too loud. 그러죠? Their happy is too loud. 그죠? 그들의 행복은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벤자민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 였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너도 너무 정확한 말들을 듣다가 조금 살짝 말을 살짝 모으면서 부드럽게 가는 부분 됐을 때 우리가 또 많이 흔들리셨거든요. 이 달만 사람들은 강해지셔야 됩니다. 스파이더맨은 여러분 하셨을 때는 또 그 말들을 워낙 잘 들었었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잡아냈는데 그게 또 자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약화된 소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뭐 많이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리뷰에 조금 더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데가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같이 연습해 보고 싶어요 한 데 있습니까? 제가 그럼 같이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없으면 제가 혹시 하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요 부분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들어갑니다. 거기 합시다. 우리 벤서님과 정칼의 대화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뷰할 때는 자, 우리 저번달 하셨던 분들 잘 기억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연습 방식을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듣고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먼저 한글의 의미의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부터 이렇게 테스팅하고 갈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문장을 제가 잘라드릴 겁니다. 그 문장을 듣자마자 저에게 여러분들이 한글로 의미를 직역을 해주시는데 완전 직역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말투 자체가 완전 의역돼서 나오는 말투도 있었죠?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한번 표현을 꺼내보죠.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목표는 단순하게 그냥 듣고 말하고의 느낌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의 순발력으로 얼만큼의 내 머릿속에서 두 가지 한글의 사고방식과 영어의 느낌을 잘 머릿속에서 잡아내느냐의 훈련입니다. 또 문장이 길어질 때의 어순적인 느낌을 우리말의 전체적 느낌을 잡아내는 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한글의 약간 번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이래저래 들을 테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글로 꼭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덩칸과 벤자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벤자민, I've arrived at a farm. 그렇지. Tell me now. I believe you should court the girl we met at Jamba Juice. Court. 뭐죠? 저 환심은 사야. 한동생, I believe you. You should. 요 느낌, I believe you should. 요게 평지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She's a star. 그녀는? 그녀는? 지다보다는?
조금 더 봐야 돼. 스톤을 짱이야 사진 한 번. 짱이야. 뭐 다 사실 그 말 한다는 거 같죠. 짱이야. 스톤을 사람이니까. 절세 미인이야. 요즘은 여신이야. 뭐 그런 말을 드셔야 돼. 딱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 Who's calling me to go hiking? 계속 같이 하이킹 하죠, 그러네. 오케이, 좋아. Benjamin Hiker. 정, 좋아요. Alright. Let's see. Bravo. Yeah, I think Bernie's closed for renovation. Bernie's. 자는 것 같아. 그렇죠. 다른 것처럼 보여. Looks like 요거 재보셨죠? Which means Bernie's hung over. Bernie가 어려워. 그쵸. 오케이. 잘 보세요. Is she a stunner? 그렇죠. I mean, is that what they call stunner now? 그게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좋아요. I mean, what do I know? 난 잘 못해. 내가 뭐라고 했어, 그죠? I spoiled it. 너무 많이. And the real thing. Okay. Well, what else do we have around here? 그래서 이 중에 또 뭐가 있냐? Got little dogs. Little dogs. 있네,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No. Hey. No. No. Look, the world is going to get very small if you don't go to any of the places where you and Catherine used to go. I met her there. Oh, 잘 보세요. Oh man, I'm sorry, that's right. Alright man, you know, I gotta get back in. Wait, what? Let's just do it next week. Look, you gotta let a little sunlight in, okay? Happy to go. 참 좋은 명대사인데 우리가 뭔가 뭐가 좀 약간 쌓는다 느낌이 오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이렇게 마음속에 빛을 좀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 이런 느낌이겠죠. Some lighting 했으니까. Human interaction is a good thing. 그래, 상호관계는 좋은 거잖아, 중요한 거잖아. Take it from a guy who spent 6 months on a commercial fishing boat in Bali trying to find himself. 그 사람 좀 들어. 저 사업사 배위에서 6개월 동안 발리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죠. 오케이. 그죠?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Remember that? 기억나시죠? Remember that? 그렇게 안 될 거. Yeah. You know what I found? 그죠? 그렇죠. 내가 못 찾았는지 아니지? Miss people. 그렇다. So just do me a favor. 부탁이 하나 있어. Attempt to start over. Okay. I shall try to start over.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shall의 느낌이니까 좀 더 공손하면서 어떤 느낌? 약간 old한 느낌. 늘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아줄 수도 있고. You're handsome. I saw you. I love you, my brother. I love you too, man. You're a good guy. Sunlight. Human interaction. Got it. Joy.